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어, 특히 주일 후 3일 동안 계속해서 이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어리광을 좀 부리고 계십니까?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할수 없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어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큰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월요일 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었는데 주위로 우리가 이한 주간을 보낼때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어져서 그 진리로 날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꾀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세정 목사, 김세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나아가 될 텐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녀됨의 기쁨을 자녀됨의 은혜를 나눌 때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탈북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을 때에 지금 노원구 쪽에 있는 미래 수망 스쿨이라는 곳에 이제 교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청진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보다 제가 더 하나님과 친한 거 아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은 종들이고 나는 자녀입니다. 종보다 자녀가 더 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맞구나. 그런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요. 종보다 자녀가 더 친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 주셨답니다. 이것이요. 주일로 3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면서 또 앞으로 주일까지 또 이렇게 일상을 보낼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사단이 참소하는 소리가 있을 때. 나는 자녀야. 이렇게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댐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참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친밀함을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 묵상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해서 보게 되지면, 어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도 익숙하여져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암송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다 암송하기도 하는데, 우루가이의한 작은 성당에 이 주기도문에 대한 것이 작은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주기도문은 위험한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하늘에 계신이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 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게 참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작은 글귀인 것 같아요. 내 앞에 시작할 때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몰두하면서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놀라우시고 경외하게,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성품을 묵상할 때에 우린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과 함께 비교했을 때 함께 할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유적인 속성이 있지요. 또 하나는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되신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함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그 경외할 만하시고 예배하기에 합당하시고 정말 우리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삶에선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다알수 없는 나의 앞날에 모든 걸음이 있을지라도, 아니,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진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완전하신 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디에나 어렸을 때 무소 부재라는 말이 참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몰랐었는데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의 고백과 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인생의 낮을 보낼 때에나 인생의 밤을 보낼 때에나 그분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곳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0편, 90편 2절에는요.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전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떠한 때문에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그분은 영원에 계신 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며, 주님의, 어, 능력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갈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영광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그 능력에 있어서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피어 따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구월 한달 안식을 선포하셨는데 안식하지 못하시는 분혹 계십니까? 아직도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식이라는 것을 선포되어졌을 때에 읽었던 책이 이제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중한권이 한, 한 강준빈 목사님이 쓴 안식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고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다라고 말해요. 둘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고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다. 어떻게 거룩한 상상력을 할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어졌는지 주님께서는 또한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주일날, 제가 월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어짐의 은혜라는 것이 제 안에 큰 울림이 되었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분께서는 사랑의 줄로, 그분의 생명의 줄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굳게 잡아 매셔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시는구나, 이어지게 해 주시는구나, 그 줄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때로는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감정과 상황은 그 로마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얘기했던 초대교회 때그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일이기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환란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그 초대교회 그 상황보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렵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이어짐의 은혜로 이 하루를 이 삶을 또한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이어짐의 은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아들들이 딸들이 자녀들과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참 장자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린 부족하더라도 우린 연약하더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 되었던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장자가 되어 주신다. 장자는 다른 거 아시죠? 제가 막내 같은가요? 장, 장남 같은가요? 대답하기 싫으신가요? 저는 삼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제가 장남과 막내의 차이를 언제 알았냐면 제가 어, 대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때 저희 집이 1층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하시고 거의 12시가 넘어서였어요. 12시가 넘어서 이게 들어오시는데 여름이었기 때문에 저희 형과 저희는 이제 남자들은 흔히 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옷 차림으로 선풍기를 쐬면서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도둑이야, 성준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소리였어요. 다급한 소리. 그 소리가 나자마자 저희 형님 장남은요, 그 속옷 바람에 달려 나가는 거예요. 막 달려 나가는 동안 저는 도둑이야 하는 소리에 저는 막 바지를 찾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신발끈을 묶고 옷을 입고 저희 형님은 저기 성낙교회까지 먼저 맨발로 달려 나갔다면. 저는 다 채비하고 날려 나갔더라고요. 거기서 장남과 이 막내의 차이를 알게 되어줬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장자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 되었음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나눴듯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속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의미가 있고, 또한 구원하신 그 백성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셔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아셔서 우리의 한숨소리까지도 들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며 섭리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한 주간을 다시 한번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 바로 이 섭리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그 아버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른 함께 하는 형제들의, 함께 하는 자매들의, 함께 하는 목자님의, 함께 하는 사역자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한 형제가 어제 잠깐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자매와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핸드폰 저장이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았대요. 그걸 볼 때마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그, 그 함께 하는, 그, 교제하는 자매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한 번, 같이 한번 또한 기억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에, 그러기 때문에 함께 자녀된 서로 서로가 더욱더 귀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또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된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서로 존중하게 되어지고 더 소중하게 함께 섬기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자녀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 안에 더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것도 함께 자녀 된 우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때로는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육적인 어떤 혈연의 관계로 맺어진 그런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에 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 되어졌고 이어졌고 그래서 서로가 또한 이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이 성령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서로와 또한 그 사랑을 나누게 될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지금도 그 아버지를 누군가는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여 년 전에 세우셨을 때에 땅 끝에 이어진 모든 영혼들까지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은 또한 성교적 소명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어짐의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짐의 축복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사명이 또한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 우리의 교회에 핵심 가치, 다음 미래 세대와 환경 선교라고 하는 이 귀한 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가 주셨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세대의 은혜를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들로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인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아침에 이 친구들을 볼 때마다 지난 월요일에도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부모된, 육적인 부모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 잠깐의 시간 동안만 이들의 손을 붙잡아 줄수 있고 이들을 이끌어 갈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이들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이들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며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 우리의 미래 세대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한 섬기며 나아가 되겠죠. 오늘 이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의 말씀과 같이. 또한 주일 말씀에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면서 남은 또 주일까지,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